PD님 보면서 얘기하면 될까요? 네. 아니면 카메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작권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서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 끝나고 그 약간 만족감에 지내고 이런 사이클로 좀 오랫동안 지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좀 돌보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전 세계 모두가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좋아했었는데 제가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집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맛도 좋고 향도 느끼고 이런 게. 아마 음원이나 음반으로 들으실 수 있는 노래들은 한 40곡 넘게 있지 않을까요? 타이틀곡이 아닌 다른 수록곡들도 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수록곡들을 막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가면서 자기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나한테 저런 말이야? 근데 나도 그럴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쓸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겐 특별할 수도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방에 오래된 가구 냄새나 막 섬유 냄새 이런 게 나잖아요. 그게 어떤 향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거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온 것 같은 향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억이랑 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기억 비슷한 향기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공연을 자주 못 가니까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를 본다거나 공연 실황을 본다거나 이러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좀 스테디하게 밤에 찾아보는 건 아무래도 에이미 와인하우스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아요. 오늘 밤에 나오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거든요. 새벽같이 매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찾아오는 아주 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머리맡에는 꼭 사진을 둬야 된다는 이상한 주의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침실에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침실에는 그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데 지금 사진을 밝히자면 제인 부킨 사진이 있습니다. 머리맡이라는 노래는 수잔이라는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이 앨범 자체가 저의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를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만든 앨범이에요. 앨범을 쭉 다 듣고 나면 마지막 트랙에 머리맛이 나오는데 수잔이 잠든 사이에 김서월이 수잔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실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잔의 머리맡에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나?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너무 많은 연애는 아주 많은 사랑의 반대말이거든요.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닌 거죠. 아주 많은 사랑이 되지를 못하고 너무 많은 연애가 된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뭔가 뭐 많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고요. 한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우려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사랑이었을까? 그냥 너무 많은 연애였구나.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데 9월 달이 참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은 약간 좀 스산하기도 하고 약간 센치하면서도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계절이 오락가락할 때쯤에 밤에 어떤 센치하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역시 바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국의 바다, 해변가 이런 곳 있잖아요. 유럽을 처음 갔었던 국가가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의 해변에 한번 다시 가고 싶네요. 새벽에 집에 가고 있었어요. 엄청 큰 가로수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막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때도 뭔가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진지할 수도 있긴 한데 기후 우울이 있어요. 제가 세상아 제발 탄소 배출을 좀 줄여주세요. 혹은 멈춰주세요.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줄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앨범을 만들기 전에 홍대에서 공연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노래를 다 하고 팁박스를 봤는데 1달러가 있었어요. 이건 1달러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 큰 가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지갑 안에 1달러만 하나 딱 남았어요. 이거 내가 지금 못 쓰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김사월 정규 3집 해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을 하반기에는 좀 홍보를 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체 음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곳에서 저의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렵다. 근데 창작을 자체를 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예쁘게 만져주고 뭔가 포장해주고 세상에 내놓는 일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명찰 같아요. 그런 거를 붙여놓으면은 만약 내가 연필을 잃어버려도 이거 누구 거래 하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연필을 계속 소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작가들의 작품에 그 이름을 잘 붙여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게 저작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작권 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많이 감상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